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백반집 총각김치를 올렸더니요. 많은 분들이 제가 간 그 백반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안 가르쳐드려요. 그럼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맛하고 다르다고. 농담이고요. 제가 그런데 그 집의 오이 무침이 굉장히 맛있어서 그걸 또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백반집 오이 무침을 한참 먹어보니까 아, 이거를 혹시 넣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고 양념장을 만들어 봤더니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지는 않았어요. 혹시 이거 들어갔나요 하고 여쭙지는 않았는데 그냥 느낌상 혹시 이거 넣지 않으셨나 라고 유추해 볼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만든 레시피이긴 하지만 딱 그 집의 스타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잡숴 보시고 정말 이거는 밥을 부른다 이러시면 아, 백반집 오이 무침으로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이를 준비하시는데 오이는 500g 정도 준비를 합니다. 저는 오이를 이렇게 아, 조선 오이 아주 짤뚝짤뚝하고 맛있죠. 이런 오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요 위아래 꼭지를 따보는데 근데 사실 지금쯤 여러분들이 오이 사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이 굉장히 가뭄 날씨가 된다 그러면 가뭄이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오이가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이 꼭지 양쪽에 굉장히 써서 오이 김치를 만들어도 굉장히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이 무침이나 이렇게 센 것으로 할 때는 꼭 오이가 쓴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으로 갈라요. 갈라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훨씬 더 식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수분이 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삼각형으로 준비를 합니다. 오이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씻는 거 안 보여드렸다고 안 씻나? 아니에요. 씻으셔야 돼요. 취청오이는 안 되나요? 취청오이도 가능하긴 한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백오이로 하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선오이로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물을 준비합니다. 물 생수 3컵에다가 굵은 소금 1큰술을 넣어요. 잘 녹여주세요. 많이 잘 녹이셔야 돼요. 그래야 충분하게 염도가 생겨야 좋아요. 충분하게 녹였다 생각하시면 자른 오이를 넣으세요. 저기에다가 절이나? 아니에요. 절이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오이를 한 번 정도 이렇게 헹궈서 건져내잖아요. 그러면 오이가 훨씬 더 수분이 많이 빠지지 않아서 좋고요. 아삭아삭한 아삭임이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 번 더 헹궈줍니다. 절이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헹궈서 건지셔야 돼요. 이렇게 됐으면 건지세요. 바로. 자, 이렇게 오이가 준비가 됐어요. 오이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다른 부재료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뭐 대파, 양파, 고추 이렇게만 준비하면 되는데 여기 제가 양파를 준비했습니다. 양파는 되도록이면 아주 곱게 채썰어서 놓으시고요. 그래야 오이를 센 것으로 먹었을 때 수분을 훨씬 더 빼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요거는 오이랑 같이 넣을 거니까 그냥 이따 같이 넣으세요. 그리고 대파. 대파도 요새 대파가 요게 지금 제 지인분이 직접 키워서 보내주신 거라 대파가 굉장히 가늘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가늘어서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는 요 홍고추 반 개하고 청양고추 한 개가 들어가는데요. 홍고추 반 개는 이렇게 갈라서 아주 곱게 썰어주세요. 송송송. 그다음에 청양고추도 뭐 씨가 있는 채로 하셔도 괜찮아요. 아, 우리 집은 애들 때문에 고추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고추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어른들을 위한 밥상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고추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되는데요. 양념장 어떻게 만드느냐? 양념장 너무너무 쉽습니다. 제가
어차피 무쳐야 되니까 무치는 곳에 그냥 바로 양념장을 하겠습니다. 아, 일단 고춧가루를 먼저 준비하시는데요. 고춧가루 5큰술. 5개. 그다음에 여기에는요. 특별히 국간장이 들어갑니다. 국간장 1큰술. 그리고 진간장도 1큰술. 양조간장 괜찮아요. 다진 마늘 1큰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거. 요거 야쿠르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엔 설탕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 야쿠르트 하나만 들어가요. 잘 섞을게요. 그래서 고춧가루가 빨갛게 일어나도록만 준비하세요. 그럼 감칠맛을 모르네요. 아까 국간장 넣었잖아요. 액젓도 안 들어가요. 그냥 국간장만 넣으세요. 간을 한번 볼까요? 너무 맛있습니다. 오이 넣고 무칠게요. 어떻게 야쿠르트 하나 갖고 저렇게 양념이 되지? 양념이 됩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요. 어떤 분이 그 집 식당 밑반찬이 제 유튜브에서 보고한 김무침, 씻은 김치볶음, 꽈리고추 조림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저 보시고 깜짝 놀라시셔서 제가 괜찮다고 제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식당에서 그렇게 애용하신다니까 전 좋죠. 뭐 여기 이제 고추 넣고요. 통깨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통깨도 한 1큰술 정도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아, 나는 야쿠르트가 조금 하나 정도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두 개까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익혀 잡수시면 안 되고 바로 잡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묻혀졌어요. 감독님 한번 맛 한번 보실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선생님이랑 같이 백반집을 다니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지 않아요? 네. 나 깜짝 놀랐어. 너무 간단한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딱 이 맛이구나. 그 집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어때요? 맛있습니다. 맛있죠? 자, 이제 담아 볼게요. 요거 딱 담아 놓으면 두 번은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두 끼는. 자, 망고 감독님 어때요, 맛이? 너무 맛있습니다. 같은 백반집 맞아요? 네, 같이 백반집.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지금 저는 오이 5개 500g으로 이 양념장을 했는데요. 만약에 나는 고춧가루 양념이 조금 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하나 두 개 정도 주셔도 괜찮고요.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뚝딱 만드는 백반집 오이무침 어떠세요? 오늘 저녁에 올리셔도 되겠죠? 밥도둑 예약합니다. 두 그릇